안녕하세요. 밀리언웨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노크로스에 있는 지은 지 1년도 안 된 타운홈을 보여드리고자 왔습니다. 여기는 1년 전쯤에 형성된 단지인데요. 이제 1년 조금 안 된 집을 우리 셀러분께서 파신다고 하셔서 고맙습니다. 같이 한번 내부를 볼까요? 단지 전체가 하얀 색깔의 집들로 많이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밝고 깨끗한 느낌이라고 할까요? 이제 저와 함께 집 안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 자, 여기는 3층짜리 타운홈이라 아래층에 차고가 있고 그 차고 뒤쪽으로 거실이 하나 있으면서 홀 베스가 있어요. 먼저 아래층을 먼저 보시고 위로 올라가 볼까요? 자, 아주 넓은 거실. 여기 이제 띠어러로 만드셔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요. 보시면 풀가스가 있어서 뭐 여기서 샤워도 하셔도 되고 화장실 보셔도 되고, 그다음에 저 옆에가 이제 차고. 들어오시는 차고,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가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층 내려오신 김에 바깥 풍경을 한번 보시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보시면 대기 2층에 있어서 여기 이제 댁 밑에 패리어인데요. 이렇게 예쁘게 테이블하고 체어 갖다 놓으신 거고, 뒷마당에도 이렇게 프라이빗합니다. 펜스가 쳐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돌려놓을 것이 아닐 거예요.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 집은 이제 카펫레스라고 하죠. 카펫이 없어요. 집 전체가 마루와 그리고 이제 요새 보시면 환한 색깔 LVP라고 하는 거 깔아놨죠. 자, 2층에 올라왔는데 와우, 완전히 탁 트인 오픈된 뭐라고 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이 아일랜드도 크고 타운홈식으로 굉장히 크네요. 아주 좋습니다. 탁 트여가지고 타운홈이어도 이렇게 막힘이 없이 양쪽으로 창문이 많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환해요. 불을 안 켜셔도 제 생각엔 아주 환할 것 같습니다. 주방을 가운데 기준으로 제 왼편에는 다이닝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요. 오른편 쪽으로는 이제 패밀리룸, 그리고 파이어플레이스, 바깥으로 나가실 수 있는 데크가 있어요. 이번에는 데크룸 쪽으로 중간에 보시면 여기 스토리지 하실 수 있는 스토리지 룸도 있고요. 예쁘게 램프도 특별히 이 집은 또 스톰 도어를 또 달아 놓으셔서 좀 더 소리도 안 나고 또 조용하고 깨끗하고. 자, 여기 데크도 아주 깨끗하고 굉장히 넓죠. 여기서 또 고기 구워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 고기를 구워서 드실 수도 있고요. 여기 로케이션은 다운타운 쪽으로 가시기에 좀 많이 가깝기 때문에 아마도 다운타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둘러스도 가까워요. 둘러스 수학이 마켓도 아주 가깝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. 로케이션이 아주 좋아요. 자, 이번에는 3층으로 올라가겠는데요. 여기도 보시면 카펫이 없고 전부 하드우드 플로어하고, 근데 1층부터 3층까지 플로어가 다 똑같은 색깔로 되어져 있어요. 자, 3층 안방에 와봤습니다. 안방이 사이즈가 꽤 커요. 트윈 실링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팬도 달려 있어서 시원하게 쓰실 수 있고, 옷장이 지금 이쪽에 하나, 그리고 이쪽 맞은편에 하나,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지금 프라이빗스가 있으니까, 예, 따로따로, his and hers, 따로 쓰실 수 있고요. 안방에 화장실, 자, 더블 베레디 넓게 되어 있고, 가운데 샤워가 굉장히 크죠. 요새 유행하는 큰 샤워. 보시면 가운데 벤치도 놓여져 있고요. 아주 좋죠. 이쪽 끝으로는 변기가 있고요.
맞은편에 이제 방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전체 이 집은 전체 방이 세 개가 3층 위에 있어요. 그 중간에 화장실, 먼저 이제 세컨더리 베드룸에서 쓰는 화장실이 아주 깨끗합니다. 그리고 캐비네트가 이제 회색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 있죠. 자, 왼쪽에 있는 작은 방 먼저 보시는데요. 아주 깨끗하죠. 창문도 널찍하게, 그리고 위아래 높이도 굉장히, 창문도 높아서 방 안이 굉장히 환해요. 그리고 또 두 번째, 그러니까 총 세 번째 방, 네, 이번에 세 번째 방 오른편에 있고요. 여기도 역시 창문이 두 개로 있어서 아주 밝고 좋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네, 어떠셨어요? 저와 함께 3층짜리 1년도 채 안 된 타워만 보셨는데요. 이렇게 2층이 아주 환하고 깨끗합니다. 그리고 워낙 깔끔하고요. 네, 이런 집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. 고속도로를 만약에 타고 이 집을 오신다고 하시면 85번 고속도로 엑시트 99번 지비카라에서 나오셔서 서쪽 방향 쭉 오시다 보면은 뷰포드 하이웨이를 만나시는데, 뷰포드 하이웨이를 지나고 거의 바로 이 타운홈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로케이션도 다운타운 쪽으로 가시는 것도 가깝고, 또 위쪽에 블루스나 수원이 쪽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가깝고, 아주 딱 요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더 자세한 사항,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학군이라든지 자세한 사항 원하시면은 저 유은이 부동산 전화주세요. 전화번호는 아래 나갑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